안녕하세요, 카라지게입니다. 네, 오늘도 언제나처럼 헨리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저는 장 실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이게 뭐냐? 레퍼런스입니다. 레퍼런스인데 우리가 네. 전에 했던 레퍼런스랑 좀 달라요. 네, 다르죠. 레퍼런스 퓨어라고 신상이죠? 네, 뭐 네. 그렇다고 나왔네요. 작년에 발표되겠지만 그래도 뭐 네, 우리나라에서 신상. 신상이죠. 자, 순수하다는데 뭐가 순수한지 한번. 네, 뭐 그죠.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레퍼런스를 갖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었는데 네, 했었죠. 아, 조금 이제 그쵸. 레퍼런스 편 주에서 드럽게 안 나오더라. 내가 진짜 그렇게 못했나? 아, 사람들이 다 알아서 그런가요? 네. 뭐 좋게 생각하자고. 사람들이 알아서. 아, 알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제 레퍼런스인데 네. 좀 다릅니다. 아직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. 생소해요. 네. 이름은 아는데. 생소해요. 저희도 이거 얼마 안 갖다 놨는데 왜냐면은 원래 모든 신상품은 위험해. 그렇죠. 잘 모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잘 안 나가요. 좋은 데도 잘 안 나가요. 시간이 필요해 확실히. 그렇죠. 그래서 안 들여왔습니다. 네, 몇 개 안 들여왔다고. 몇 개 안 들여왔다고. 하나 들여왔잖아. 그렇지. 두 개. 아, 두 개. 두 개. 네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일단은 이제 외형부터 한번 볼게요. 외형부터. 일단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네. 후프가 이제 얘는 이제 다이캐스트인데 그렇지. 얘는 이제 플랜지 후프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여기 패턴 후프라고 여기 보면 이름이 써 있어요. 음각으로 네. 새겨져 있어요. 이게 대세인가 봐. 플랜지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어떻게? 아, 안쪽으로 TW도 이렇게. 그렇고 네. 그거 누구야? 마펙스 세이버 아, 저걔도 그렇고. 다 그러네. 요즘 다 이렇게 가네, 막. 그러네. 약간 다 오픈된 사운드를 다이캐스트가 한때 또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. 그렇죠. 너무 많이 울고 먹었나? 그런가? 뭐 어떤 뭐 음색의 변화는 또 시대에 또 그럼요. 그 시대가 요구하는 또 소리와 또 연관이 있으니까. 그렇죠. 자, 그래서 플랜지 후프고요. 플랜지 후프로 장착해 있고 그다지 두껍지 않습니다. 네, 얇아요. 후프가 뭐 그렇게 네 두껍지 않아요. 뭐 DW 뭐 트루프처럼 막 묵직하고 이러진 않아요. 네, 맞습니다. 라이트한 느낌이고 그다음에 무게도 상당히 라이트해요. 가벼워요. 아이고, 이게 네. 나무가 몇 개면 안 되잖아. 그렇죠. 일단 뭐 쉘은 이제 또 설명해 드릴 건데 네. 자, 가볍고 그 다음에 이제 러그가 튜브럭이죠. 네. 튜브럭인데 그냥 튜브럭이 아니더라고요. 얘네가 또 펄답게 이 하드웨어가 또 유명한 회사니만큼 네. 튜브럭도 그냥 튜브럭이 아니야. 맞아 맞아. 이게 STL 튜브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중간에 보면 네. 네. 이 중간에 보면 이게 일자 나사예요. 일자 볼트가 있어서 요걸 풀면 요만한 이제 금속 조각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 텐션 로드가 들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양쪽 나사로 그 부품을 꽉 잡아줘서 이 텐션 로드가 딱 이 텐션 로드가 요 튜브럭이랑 네. 딱 붙어 있는 거죠. 아하. 근데 이게 튜닝 방지 효과는 아니에요. 이 옆에 보이시는 일자 나사가 네. 텐션 로드까지 닿진 않아요. 아. 그러니까 이제 뭐 튜닝 풀림 방지 효과는 아니고요. 네. 그냥 요 텐션 로드를 요 러그에 꽉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이 후프에 이렇게 이 텐션 로드가 후프에 프레셔를 이렇게 압력을 주지 못하게 발명을 했다고 펄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. 네. 나와 있어요. 그게 이제 얼마나 작용할지는 아직 경험을 제가 못 해봤어요. 그죠. 근데 그렇게 이론적으로 나와 있고요. 그 다음에 배지 보시면 원래 레퍼런스 글씨가 빨간색이잖아요. 빨간색인데. 여기 이제 끝에 보시면 빨간색인데 얘는 까만색에 퓨어라고 코딱지만 이렇게 써 있어요. 네, 뭐 그러네. 이렇게 써 있고. 그 다음에 이제 쉘을 보시게 되면 와이어가 울리네요. 쉘을 보시게 되면 쉘이 굉장히 얇아요. 네. 비교 좀 해주실래요? 여기? 네, 뭐 보시게 되면 얘는 거의 네, 굉장히 얇고 얘가 엄청 뭐랄까 얘가 6겹인가 그래요. 네, 6겹이고 얘는 20겹이에요. 근데 이게 압축률이 되게 다른가 봐. 그런 것 같아. 얘 그러니까 플라이가 되게 얇게 해가지고 6겹이니까 한 3배 네. 하면 얘 정도로 돼야 되는데 그쵸. 실제 이거 3배 해봤자 이거 두께 안 되잖아. 택도 없지. 네. 그래서 또 고압축인가 봐요. 네. 이게 얇고 그 저기 레퍼런스답게 또 하이브리드 쉘이에요. 그렇죠. 얘는 이제 안쪽이 버치 2겹 그다음에 바깥쪽이 이제 메이플 4겹이고 그쵸. 그래서 또 소리도 뭐 좋죠. 네, 소리 많이 달라 근데 얘랑은 완전 뉘앙스가 굉장히 달라요. 전혀 다른 모델 신모델로 된 거예요, 소리가. 그리고 뭐 피니쉬 같은 경우는 레퍼런스에는 원래 이제 사틴 피니쉬가 없었잖아요. 이렇게 네. 매트한 이런 피니쉬가. 네.
아직도 깔끔한. 네, 맞아요. 근데 사틴이 그렇게 잘 만들진 않았다. 뭐 DW 이런 데 비하면 그런 애들에 비해서는 좀 잘 만들 조금 이제 광이 조금 없죠. 살짝 없어 보이는데? 그런가? 빈해 보여. 너무 매트하다. 그지? 약간 싸구려 맷. 그러니까 딕슨 맷. 그런가? 그런 딕슨 같은 느낌. 근데 느낌은 좋다. 느낌 좋은 거는 사실 그 야마나 그런 거 있잖아. DW도 좋고. 그게 그치. 좋은 건데 이거 약간 싸고요. 조금 싸고. 조금 아쉽나? 네. 자, 이렇게 사양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네. 그 외에 뭐 스트레이너 똑같고요. 와이어도 똑같은 거 들어가고. 그죠? 똑같아요. 그 엣지 각도 같은 경우는 얘는 45도로 깎았고요. 네. 뭐 민감하고요. 자, 그래서 소리 성향은 저희가 보니까 네. 일단은 쉘이 얇고 엣지 각도로 45도 깎아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굉장히 센스티브해요. 약간 이렇게 좀 맑은 소리? 왜 쉘이 두꺼우면 좀 답답하잖아. 네, 어떻게 보면 텁텁해지죠. 텁텁한데 얘는 굉장히 맑은 소리. 그리고 이제 후프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좀 개방적인 소리가 나요. 맞아요. 텅텅 이렇게 좀 약간 오버톤도 좀 있고. 맞아요. 시원해요, 좀 소리가. 시원하고, 시원해요. 타마 같아, 약간. 약간 타마 같아. 타마의 느낌이 있어요. 타마, 한 스타포닝 메이플 약간 좀 비슷해요. 네, 되게 비슷해요. 제 느낌은 되게 비슷해요. 사양도 어떻게 보면 사실 되게 비슷하고. 그러니까 사양도 네 비슷하고. 이게 약간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. 아, 이거? 기존의 레퍼런스를 좋아했던 사람들과. 그렇죠. 기존의 레퍼런스를 안 좋아했던 사람들이 갈릴 거고. 또 하나는 이게 그 되게 약간 떡떡거리는 그러니까 오버톤 없는 진짜 딱딱 딱 나는 그런 소리 좋아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거예요. 오픈된 소리니까. 네, 저기 하나 있네요. 네. 약간 이제 좀 시원하고 텅텅거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좋아하실 거예요. 이제 레퍼런스를 기존에 싫어했던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. 그럴 수도 있겠어요. 네. 그러면 양쪽을 다 잡겠다는 거야, 그럼? 그러니까 하나의 레퍼런스 이름으로. 그러니까 LI. 펄이 머리 잘 써. 떡떡해. 펄 이런 거 만드는 거 봐봐. 다 그러니까. 똑똑하니까 만드는 거야, 이런 거. 근데 궁금한 게 네. 왜 얘는 에어홀이 가운데 아니고 위에 있을까요? 몰라. 아, 네. 한번 네. 나중에 한번 물어봐서 저희가 네. 이거는 답변을 하겠습니다. 네. 그 저희 알아보셔서 댓글로 좀 달아 주세요. 네. 좀 위에 좀 올라가 있어서 네. 잘못 만든 거 아니야, 막? 에이, 설마. 이 러그 이렇게 만든 애들이 깊은 뜻이 있겠지. 응, 그렇지. 그러니까 그래, 맞아. 펄이 잘못 만들었을 리는 없어. 맞아. 자로 젠듯하게 칼같이 만든 애들이라. 맞아. 배치 그 위치에 맞춰서 한 것 같아. 지금 우리 황금소리 또 도움을 주시네. 네. 배치 위치 맞춰서 했대요. 배치가 약간 위에 있네요. 얘도 약간 위에 있네. 약간 위에 있네. 그럴 이유가 있나? 그런가? 어쨌든 뭐 하나의 의견이 나왔습니다. 네.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. 네. 이렇게 예. 저게 또 재밌게 또 한번 넘어갈 수 있겠죠? 뭐, 또 몰라요. 뭐 추첨해서 뭐 스틱이라도 하나? 좋다. 그런 거 좋다. 자, 뭐네. 가격은 조금 저렴해요. 레퍼런스 가격은 네 기존 레퍼런스보다 같은 인치에서 10만 원씩 싸요. 뭐 재료비가 재료비가 나무를 들썼잖아. 그래서 그런가? 정말 참 정직한 아이들이야. 아니 그리고 또 다이캐스트보다 얘가 좀 맞아. 프렌치가 또 이제 가격대 면에서는 또 떨어지고. 에이 그러네. 자식들 그냥 참 정량화했어. 네. 자 아무튼 이렇게 새로운 라인이고요. 네. 얘랑 많이 다르니까 에이 뭐 표 다 거기서 거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한번 소리 한번 나중에 꼭 들어보시기 네. 바랍니다. 맞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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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. 여기까지 레퍼런스 퓨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